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차전자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콜레스테롤을 잡는 데에도 도움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소화 흡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입니다. 이 담즙의 주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그런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담즙과 함께 결합해서 체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 내에 있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26주간 5.1g의 식이섬유를 하루 두 번 투여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 및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각각 4.7%와 6.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비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고 그럼 일석이조네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잡아야 할 게 한 개 더 남았죠. 맞아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탄수화물. 도대체 얘는 누가 잡아주는 건가요? 네. 이 차전자피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 녀석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과일로 아주 작은 호박과 유사하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이던 색이 점점 익어갈수록 노랗게 변하는데 워낙 산도가 강해서 과일 자체를 바로 섭취하기는 힘들어서 주로 향신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21세기 들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함유되어 있는 하이드록시 시트르산이 가지고 있는 이 체중 감량 활성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의 기능성 원료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게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체지방 감소. 이거는 이제 저도 뱃살을 쏙 빼고 정원 씨처럼 바디 프로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운동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80kg 이상 성인 비만자들을 대상으로 약 8주 동안 하이드록시시트르산, 즉 HCA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의 평균 체중이 1.39kg 감소한 반면 HCA 보충제 섭취군의 평균 체중은 무려 5.5kg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평균 75.6kg 이상의 미국 과체중 성인 여성 89명을 대상으로 한 섭취 결과에서도 허리둘레 감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살아내 살들아 갑자기야. 내 몸에서 떠나주려 깜짝 놀랐네.